북한 외무성이 최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의 VOA 인터뷰 내용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북한 인권특사 지명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직한 논의를 하고 싶다면 국제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관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31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장철호 연구사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제임스 히난 소장이 VOA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권 감시와 책임 추궁 방도 모색 등 사무소의 주요 사명을 떠벌렸다며 이 사무소는 유엔에서 강압 채택된 인권 결의의 산물이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실행 도구라며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지난달 VOA 신년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가 인권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시민사회조차 없다며 사무소의 임무는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기록,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 규명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 출신인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외무성의 반박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크게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지금 그 BOA 보도 압박 기조를 더 촉각을 세우고 볼 겁니다. 왜 BOA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면 BOA의 보도 기조와 정책 기조는 미국의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뭐 대한민국의 일반 통신이 보도하는 것에 몇 배로 BOA를 주시합니다, 북한은.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도 비슷한 지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게 얽혀 있으면 좀 적대적인 그런 운행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지만 북한만을 딱 그 조준한 북한만을 딱 이렇게 명중을 하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존재하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까부셔라 뭐 하는 식으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인권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와 BOA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diplomats who are in Seoul have done an excellent job of gathering information and calling attention to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 think it's a good thing to have that office there.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지도부가 유엔 시스템을 비난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온 북한의 고위관리들, 강제수용소 책임자들, 하급관리들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증언과 위성사진 등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인권 기록에 대해 정직한 논의를 하고 싶다면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 인권 비정부 기구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해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